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주 노래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주 노래방은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2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무료로 사주도 보고 노래도 하고 상담 신청은 사주 노래방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홍보 동영상 첫 방송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도사의 사주 노래방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오늘 월간 운세 2022년 이민년 5월 음력 4월 월간 운세입니다. 자, 월간 운세 볼게요. 원숭이 띠는 반길 반흉이고 닭띠는 아주 대길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띠는 대길, 그 다음에 길 반길 반흉 흉인데, 반길 반길 반흉은 약간 그 상중하 파하면은 중 밑으로 중하가 이제 반길 반응이니까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고 대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본월 운세 형합 변견했어요. 이달의 운세를 보면 형 삼형살과 합이 변견했어요. 이달에 이제 사가 들어왔어요. 사 달이 사니까 사신 인사신 삼형살도 되고 인사신 사신 합도 돼서 형살과 합이 변견 같이 이제 눈에 보였다. 같이 아우러져서 같이. 그래서 미중 부족이야. 득실 상반이야. 아름다운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 이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득실이 상반이야. 내가 얻고 잃는 것이 반반씩 이달에는 들어오고 얻는 거 또 잃는 거 반반씩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견리불식, 견리불식 화중지병이야. 눈에는 먹을 것이 보이는데, 눈에는 먹을 것이 보여, 눈에, 예. 눈에 있다, 밥이 화중지병이야. 이 먹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 뭐냐면, 그림 속의 병이, 그림 속의 떡이야. 화중지, 떡병자. 그림 속의 떡이라 이거지. 내 눈에는 먹을 것이 보이는데 먹을 것이 보이는데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음식이야. 그게 뭐냐? 내 눈에 못 먹는 게 뭐냐? 화중. 그림 속에 있는 떡이라니까. 아, 이거 얼마나 애가 타는 일이죠. 그리고 투기 투자는 일실일득이야. 투기하거나 투자하면 한 번은 잃고 한 번은 얻는다. 투기 투자 한 번은 잃고 한 번은 얻어.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면 잘못하면 좀 손실이 더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반길 반흉이니까. 그 다음에 득의시지 수련 단련했어요. 득의시지 지금의 이달은 득의 뜻을 얻어라. 뜻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뜻을 얻고 뭔가 계획을 하는 그런 시기다. 지금 5월달이. 그래서 내가 수련하고 단련하라. 내 마음을 수련하고 또 단련해서 내가 이 뜻을 가진대. 그러니까 이달에는 어떤 사업 계획 같은 걸 잘 세우고, 어떤 계획이나, 기획,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어떤 이런 그 자기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적선지가, 하면 흉변 위길이야. 크게 좋은 게 없어도 이 집안이 적선을 한 집안이야. 적선은 선을 쌓은 집안이거나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면 흉변 위길이야. 만약에 흉한 일이 들어왔더라도 그게 좋은 길한 일로 확 바뀌어버린 게. 흉한 일, 나쁜 일이 들어와도 좋고 길한 일로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그 집안, 사람들, 선, 조사, 그 집안, 아버지, 어머니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되면 흉함이 변해서 길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닭띠는, 대길입니다, 닭띠. 닭띠는 대길이에요, 닭띠. 본월 운수 삼합 공조해서 삼합이 같이 들어왔어요. 삼합이 같이 들어와서 나한테 비쳤어. 삼합. 삼합 길성이 하늘에서 나한테 같이 비쳤어. 그래서 인연극과 명리 쌍수했어. 인연. 이 달에 만나는 인연은 그 극도로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게. 지금 이 달에는.
나의 인연과 연인, 뭐 사람, 모든 사람이 나한테 부딪히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뭐든지 나한테 아주 극도로 좋은 일이 온다. 네. 아름다움이 온다. 그래서 명리상수, 이름과 이익이 나한테 따라. 두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내 이름과 이익이. 그러니까 부귀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명리상수. 아, 그리고 투기 투자는 대기를 지으수. 아이고, 또 이달에 여기 닥치는 투기나 투자는 대기란, 오란 이달의 길이야. 대기란 지. 그런 의미다. 이거네. 그래서 투기 투자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셔도 무방하고 아주 잘 하시면 크게, 투기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나 뭐 해가지고 이쪽에, 아, 이 좀 잘 하시는, 뭐, 투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머리를 잘 쓰면 아주 크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룡득수 의식 자족했어. 야, 물고기와 용이 물을 얻었으니, 어룡득수. 물고기와 용이 물을 얻었으니 의식이 자족해. 먹고 입는 것이 넘쳐나는 거야. 자족해. 스스로 넘쳐나. 그러니까는 이달에는 뭐 돈이나 뭐 모든 것이 재물이 그냥 다 잘 돈다 이거지. 네네. 그 다음에 의조선과 제사형통, 의조선과. 마땅히 뭘 주? 우리, 그, 조상. 우리 선대. 조상이든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선한 일을 많이 쌓았으니까 선한 과일이 맺어졌다. 이거야. 선한 과일이 맺었으니 모든 일이 나한테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막힘없이 제사형통, 만사형통하게 다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불선악자 길변 위흉했어. 그러니까는 불선해. 불선하든 아니 보여서 착할 선. 착하지 아니한 자. 착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에 악한 사람. 착하지 아니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은 어쩌냐? 악한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착하지 아니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할 걸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천사가 착한 일을 10개를 했는데 다섯 개만 하면 그거는 착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깡패가 사람을 열 대를 때릴 거를 한 대를 때리면 그건 악한 사람이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면은 착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들은 길한 것이 변해서 흉함이 오히려 나한테 이 달에 아주 좋은 이렇게 길하지만 오히려 흉함이 와서 내가 아이고 그냥. 올해 이 달에 아주 쫄딱 내가 박살이 났구나, 망했구나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악한 사람들한테는.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나요? 2022년 이민년 5월입니다. 음력 4월 월간운세 원숭이띠 반길반용 닭띠는 대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